네, 근데 정영주 씨가 뮤지컬 길에서 경력이 26년 차예요. 아, 오래되셨어요. 근데 대선배 정영주 때문에 후배들이 심쿵한 적이 있다고요? 아, 여기 이제 영상이, 영상 준비가 돼 있어요. 예. 어느 부분에서 심쿵을 했는지. 예. 예. 그러면은 정말 그 실례지만 제가 감히 그 뮤지컬 그 노래 한 소절을 정말 네, 실례예요. 아이고, 네. 실례였군요. 예. 왜 그러냐면 제가 그렇게 해서 노래를 예. 하게 되면 다른 배우들도 이런 자리에서 계속 노래를 해야 되거든요. 저는 그걸 하지 않을 책임이 있는 선배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오, 예. 멋있다. 멋있다. 아, 진짜 멋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자리는 기자분들이 오셔서 저희 프로에 대한 리뷰를 해주시는 자리였지 일반 관객들이 이걸 보기 위해서 돈을 지불하고 티켓을 사서 온 자리가 아니었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서는 저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제가 열심히 준비한 걸 보여드려야 하는 자리니까. 근데 사실 저는 제 위에 선배들이 솔선수 보면서 해주고 끌어주고 이런 게 부족하던 시절이었어요. 선배층이 두텁지가 못했으니까. 근데 지금 선배들 이미 많거든요. 저도 누군가의 선배고 후배인데 근데 뭔가 해줘야 할 것들이 있는데 뭐 대단한 방법으로 해줄 수 있는 거는 지금은 여력이 안 되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공식적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선배로서 할 수 있는 네네네. 거는 내가 무슨 지탄을 받더라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평소에 갖고 있어서 저도 이제 그런 사명감을 어떻게든지 녹화를 좀 빨리 끝내려고 후배들을 위해서 네, 뭐 있겠습니까? 어떻게든 좀 빨리 끝내서 너도 좀 두탕 끼워라. 어떻게든지 좀 빨리 끝내려고. 이런 스님이 있는지 몰랐네. 그럼 어떻게든지 빨리 끝내려고 하고 계속 이렇게 하고 테이블 밑으로 엄지손을 이렇게 두 바퀴 돌리면 빨리 가.